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편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생케비치. 예, 코바디스 아시죠? 예, 코바디스의 저자 생케비치. 생케비치는 1846년에 태어나서 191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71세네요. 71세에 돌아가셨네요. 그래도 옛날 치고는 장수하셨네요. 폴란드 바르샤바 근교의 볼라 옥세이스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 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바르샤바 대학에서 공부한 후에 31살 때 미국을 여행합니다. 폴란드의 실증주의 영향 아래 지필에만 그 후에 전념했고요. 27살 때 공허하게라는 작품을 발표한 이후 검과 불, 홍수 이런 작품들을 발표해서 작가의 위치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드디어 역사소설 코바디스를 집필합니다. 이 작품으로 생케비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그 후에 또 무신조, 또 플라네츠키 일족 이런 작품들을 발표했는데 어쨌든 코바디스의 영향이었는지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죠. 생케비치, 노벨 수상자의 영예 빛나는 네, 생케비치, 코바디스의 저자입니다. 여러분들 코바디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네. 높새바람. 예, 높다 붙어요. 예, 푸르디 푸른 붙어요. 예, 차디찬 붙어요. 높새바람 붙어요. 높센 바람도 있어요. 높센 구름도 있어요. 높센 구름.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높센 구름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봐요. 높센 구름.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 2000 내지 7000m 높이에 나타나는 구름인데 이거를 높센 구름이라 해요. 이게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을 높센 구름이라 하네요. 네, 높센 구름. 그럼 비가 오겠네요. 네, 높센 구름.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 네, 높센 구름. 알겠죠? 높센 구름. 높고 낮은 이렇게.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높다 붙어요. 푸르디 푸른 붙어요. 차디찬 붙어요. 높새바람 붙어요. 높센 구름 붙어요.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을 높센 구름이란다. 예, 높고 뛰고 낮은, 높게 뛰고 높게. 예.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디카시인가요? 디카시예요. 방문객이요. 방문객.
돌고 도는 만물상 목 터져도 뒷짐지고 마스크만 점검 중 점검 중 돌고 도는 말몽상 만물상 목 터져도 뒷짐지고 서서 마스크만 점검 중. 이렇게 할까요? 요게 요건 같은데. 방문객 미풍. 어? 뭐야? 이게 누구 거야? 미풍이 아닌 것 같은데? 어울림 아니야? 어울림? 얘가 어울림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 건고? 어울림님. 예, 어울림 거 맞죠? 예, 어울림 거 맞네. 자, 방문객입니다. 방문객. 자, 방문객. 소정이. 돌고 도는 만물상. 목 터져라 외쳐도. 돌고 도는 만물상. 목 터져라 외쳐도. 뒷짐지고 서서 마스크만 점검 중. 됐어요? 요즘 세태. 이래 되고. 요즘 세태. 돌고 도는 만물상 목 터져라 외쳐도 뒷짐지고 서서 마스크만 점검 중. 이렇게. 그러면 됐죠? 네. 자, 이번에는 미풍님 건데요. 소망이요? 소망. 교정번. 소망. 어디서 왔는지. 발길 닿는 곳마다. 이게 두 칸 띄었어요. 닿는 띄고, 마다는 붙여주고. 예, 두 칸 띄지 마세요. 발길 닿는 곳마다. 살랑살랑 인사 나누고 지친 생명들의 기운 일으켜주고 찌든 한기 훈풍으로 감싸주며 높고 험한 산도 살랑살랑 미소로 넘나들고 꽃들의 사랑 띄고 속에 행복 누리며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보약도 이게 두 칸을 띄어요. 띄지 마세요. 예. 보약도 나누어 주고 예. 어깨 위에 내는 하지 말고 어깨 위에 고운 향이 머무는 바람으로 살고 싶다. 어깨 위에 고운 향이 머무는 바람으로 어깨 위에 고운 향 고운 향 안치는
안 치는 바람으로 살고 싶다. 다시 한번 볼까요? 소망.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어디서 왔는지 발길 닿는 곳마다 살랑살랑. 인사 나누고 지친 생명에 기운 넣어 일으켜주고 찌든 향기 훈풍으로 감싸지며 높고 높험한 산도 여기 살랑살랑 아까 썼잖아. 살랑살랑 썼죠. 높고만 산도 미소로 넘나들고 꽃들의 사랑 속에 행복 누리며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보약도 나눠주고 어깨 위에 고운 향 안치는 바람으로 살고 싶다. 됐네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좋고요. 자, 이번에는 유관순이요. 유관순. 하늘도 울었고 땅도 울었다. 온 나라 방방곡곡. 온 나라가 붙나요? 굳어졌나요? 온 나라. 온 나라. 안, 띈 것 같은데. 온 나라. 띄어. 온몸은 붙은데, 온 나라는 띄어. 온 나라 방방곡곡. 통곡 소리 요란했다. 층층이 쌓은 한몽울. 강요 바다였다. 층층이 쌓인 한 몽울. 층층이 쌓인 한 몽울. 강요 바다였다라 안 하면 어떡하? 피지도 못한 화봉? 이슬로 쓰러진 날. 아이들도 울었고 어른들도 울었다. 동강난 사지육신의 영혼마저 보 저가 오여. 영혼마저 찢겼다. 칼바람이 매서워도 총칼에 맞섰다. 혼불에 활활 뛰고 태워. 혼불에 활활 태워. 소리 높여 외쳤다. 거룩한 잔다르크. 세계 만방 떨쳤다. 뺏긴 조국산 하 기어코 대차들이 기어코 대차들이 어린 주먹 불끈 쥐고 아우네를 누볐다. 뜨거운 애원이 되어 활화산이 되었다. 애원 이름 빼고 애원되어 그 누가 멸시하랴. 그 누가 미워하랴. 알날이 다진 띠고마. 역사는 알고 있다. 후손들 가슴마다. 낙인되어
남았음을, 남았음을. 꿈마저 접어두고, 꿈마저 접어두고, 삶조차 포기했다. 독립에 혼신 띄고 다해. 사나환, 사나환, 사나한, 사나한, 위대한 너, 나중에 만난다면은 만세 삼창 부르란다. 아, 꿈마저 접어두고 삶조차 포기했다. 독립에 혼신다해 사나운 위대한 너, 나중에 만난다면은 만세삼창 부르련다, 부르련다, 부르련다. 됐나요? 뭐이 길어? 뭐야? 엄청 기네. 유관순. 하늘도 울었고 땅도 울었다. 온 나라 방방곡곡 통곡소리 요란했다. 층층이 쌓인 한 멍울. 피지도 못한 화풍. 이슬로 쓰러진 날. 아이들도 울었고 어른들도 울었다. 동강난 사주육신의 영혼마저 찢겼다. 칼바람에서도 총칼에 맞섰다. 혼뿔을 활활 태워 소리 높여 외쳤다. 거룩한 잔다르크 정신, 세계 만방 떨쳤다. 뺏긴 조국 사나 기어코 되찾으리. 어린 주먹 불끈 쥐고, 불끈 쥐고, 아우네를 누볐다. 아우네? 아우네를 썼는데요? 아우네를 누볐다고? 아우네. 아우네, 아우네, 아우네를 누렸어요. 아우네, 열사의 아우네 장터. 아, 천안 아우네 장터가 있네. 그냥 장터를 누볐다. 장터를 누볐다. 뜨거운 애혼 되어 활화산이 되었다. 그 누가 멸시하랴, 그 누가 미워하랴. 아라리 다진 마음 역사는 알고 있다. 후손들 가슴마다 낙인 되어 남았음을. 후손들 가슴마다 낙인 되어 남았음을. 꿈마저 접어두고 삶조차 포기했다. 독립에 혼신다해. 사나운 위대한 너, 나중에 만난다면 만세 삼창 부르련다. 됐죠? 네. 자, 세실자님 뒷값이 멋져요. 나의 소망 시심 아름다워요. 소정희님 문어님 경력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줄리님 유관순 애국시심 시어 좋아요. 아정님 유관순의 애국심 우러러 시를 썼군요. 소리님 유관순 시심 좋습니다. 영꼬님 유관순 시심 생생합니다. 네, 송원님 유관심 시심 멋집니다. 세실자님 유관순 나라 사랑하는 마음 배웁니다. 배례짱님 아정님 소리님 영꼬님 회장님 세실리아님 안녕하세요. 네, 소정이님 유관순 시심 고개 숙여집니다. 세실리아님 배례짱님 반가워요. 송호님 배례짱님 안녕하세요. 영꼬님 배례짱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번에는 누굴까요? 이번에는 금빛마루. 아, 이거. 예, 카페 개업시
여러분 혹시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1시 순창 주유소 옆 거기에 예쁜 소녀. 닉네임이 예쁜 소녀, 예쁜 소녀. 서애숙 시인이 카페 금빛마루. 금빛마루 개업을 했어요. 개업. 놀러 오세요, 여러분. 네. 이번 주 내일 모레죠. 일요일 오전 11시에 순창 주유소 옆에 예쁜 소녀 서유숙 시인의 카페 금빛마루가 개업합니다. 먹거리 많아요. 예. 제가 대형 보리빵, 그리고 옥수수빵, 그다음에 대형 카스테라 두 종류. 이거 해가지고 갑니다. 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꼭 오세요. 꼭 오십시오.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1시. 순창읍 순창주유소 옆. 예. 순창주유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쁜 소녀 서혜숙 시인이 카페 금빛마루를 개업합니다. 네. 대형 보리빵, 대형 옥수수빵, 대형 카스테라 이렇게 해가지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빵 드시고 가세요. 네. 빵 드시고 가세요. 알았죠? 자, 금빛마루예요. 금빛마루. 축시입니다. 네. 축시를 써줬네요. 노란 옷구슬 대롱대롱. 그녀의 마음도 옥이 된다. 그녀의 마음이 옥이 돼요. 옥이 돼. 빛나는 하루, 출입문도 덩달아. 들락날락 미소 물들여 놓고. 마음속에 마음의 열정, 진실 속에 그 모습 그대로 피어나. 애틋이 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피어나. 가슴속으로 스며든다. 누비 같은 정성으로 잠시 머물러 가더라도. 잠시 머물러 갈지라도 해맑게 품어주는 향긋한 카페 해도 돼요. 향긋한 카페 이러면 되겠죠. 금빛마루 축시, 금빛마루 축시, 노란 대종숲, 노란 옷구슬 대롱대롱, 그녀의 마음도 옥이 된다. 빛나는 하루, 출입문도 덩달아. 들락날락 미소 물들여 놓고, 마음의 열정, 진실 속에 그 모습 그대로 피어나, 가슴 속으로 스며든다. 누비 같은 정성으로 잠시 머물다 갈지라, 머물러 머물다. 잠시 머물다 갈지라도 해맑게 품어주는 향긋한 카페. 됐죠? 자,
음악 나와 보세요. 네. 베르짱님 세심 아주 좋아요. 하루과야님 전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베르짱님 하루과야님 소정이님 안녕하세요. 송호님 축시 멋집니다. 네, 줄리우님 예쁜 소녀님 카페 개업 축하합니다. 소리님 꿈백님 고운 마음이 잘 느껴지네요. 네, 세실리아님 축시 와 멋져요. 대단합니다. 네, 하루과야님 개업 축하합니다. 사랑받는 명소로 사업 번창하기 바랍니다. 송호님 하루과야님 안녕하세요. 네, 베르짱님 줄리님 안녕하세요. 네, 영꽃님 꿈백님 역시 쓰셨군요. 그 마음 존경합니다. 네, 베르짱님 줄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베르짱님의 예, 능소화요. 능소화. 자, 능소화. 능소화. 덩쿨. 봐봐요. 덩쿨 하든지, 능쿨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덩쿨은 없어요. 덩쿨은 없어. 능쿨. 능쿨 식물. 능쿨 식물. 예, 넝쿨 식물로 도시 경관을 잘 꾸며주는 꽃.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멋있게, 예, 더욱 멋있게, 꽃 피워낸다. 흙의 자양분도 아닌 흙반으로 자리 넓혀. 자리 넓혀 나간다. 자리 넓혀 나간다. 자양분도 아닌 흙반으로 자리 넓혀 나간다. 구중궁궐 빈소 한 번 오지 않는 님을 그리며 가슴은 숯은 수의 치읓이야. 수의 치읓. 숯검댕이 돼버렸다 할 때는 돼버렸다, 돼버렸다, 돼버렸네. 돼버렸다. 행여 못 찾아올까 띄고파, 찾아올까 띄고파. 중색 홍등 대롱대롱 매달고서 낙엽 소리만 나도 발자국 소리만 들려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낙엽 소리만 나도 두기 활짝 열어 두기 활짝 열어 목은 기린목 돼요. 자, 발짝 소리만 나도 두기 활짝 열어 목은 기린목 돼요. 어? 담장 넘어 담장 넘어가 아니지 넘어지 담장 넘어 쳐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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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이 더 멀리 더 높이 더 멀리 학수고대 올 학수고대 올여름에도 안 올까? 안 올 안 안 올까? 안 올까? 올여름에도 안 올까? 된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능소화 그랬죠. 능굴 식물로 도시 경관을 잘 꾸며주는 꽃.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멋있게 꽃 피워낸다. 흙의 자양분도 아닌 흙반으로 자리 넓혀 간다. 구중 궁궐 빈소 한 번도 오지 않는 님을 그리며 가슴은 숙검댕이 되버렸다. 행여 못 찾아올까봐 중세 콩등 대롱대롱 매달고 행여 못 찾아올까봐 중세 콩등 대롱대롱 매달고서 낙엽 소리만 나도 낙엽 뛰고 소리만 나도 발짝 소리만 들려도 두귀 활짝 열어 목은 기린목 기린목이겠지 기린 귀린이 아니라 기린목 되어 담장 넘어 쳐다본다. 예, 뭘 더 높이 더 멀리 학수고대 올름에도 안 오려나 여름에도 안 오려나 안 오려나 이러면 되죠. 예. 자 이번에는 네, 송우님의 옷걸이요. 옷걸이 온종일 진종일이 더 이뻐. 진종일 기다리다 문 열려 반가웠다. 문 열려 반가웠다. 잠시 잠시의 손길에도 온 마음 다 바쳐서 어깨에 걸쳐진 사랑 밤새우며 지킨다. 옷걸인데 와 진종일 기다리다 문 열려 반가웠다. 잠시의 손길에도 어깨에 걸쳐진 사랑 밤새우며 지킨다. 좋죠? 이연이 조금 그러네요. 진종일 기다리다 문 열려 반가웠다. 잠시의 손길에도 이처럼 즐거운데 이처럼 행복한데 어깨에 걸쳐진 사랑 밤새우며 지킨다. 잠시의 손길이 이처럼 행복하니 잠시의 손길에도 이처럼 행복하니 행복하다. 진종일 기다리다 문 열려 반가웠다. 반가웠고 잠실 손길에도 이처럼 행복하다. 어깨에 걸쳐진 사랑 밤새우며 지킨다. 됐죠? 새벽길이요. 그녀가 좋아하는 안개꽃. 풀냄새, 풀내음 사두고.
밤에 빌려온 달 위에 붙일 수 없는 편지를 씁니다. 이게 뭘까? 요걸까? 요걸까? 새벽길. 그녀가 좋아하는 안개꽃. 플레음 사두고? 싸두고? 밤에 빌려온 달 위에 붙일 수 없는 편지를 씁니다. 달 위에다, 달 위에다, 그녀가 좋아하는 안개꽃, 플레음으로 감싸 안고, 플레음으로 감싸 안고, 그녀가 좋아하는 안개꽃, 플레음 붙여도 되죠. 플레음으로 감싸 안고, 밤에 빌려온 달 위에다 붙일 수 없는 편지를 쓴다. 이러면 되겠죠? 네. 자, 응모를 해보세요. 응모. 찻잔이요. 찻잔. 네. 도라지꽃 잎사귀. 그려져 있는 찻잔에 꽃잎 하나 살포시 넣는다. 꽃송이 위에 찬물 부으니 무당벌레 꽃송이 위에 찬물 부으면 찬물 붓기 시작하면 무당벌레 꽃송이 위에 찬물 붓기 시작하면 무당벌레 짝을 짓던 사랑의 전당. 무당벌레 짝을 짓던 사랑의 전당. 밤이면 풀벌레 사랑 나누던 국화 속 보금자리. 꽃향기 대신 나는 오늘 우주를 한 모금 마셔야 했다. 우주를 한 모금 마셨다. 이러면 되겠지. 자, 이번에는 부산한 움직임이요. 조정권입니다. 깃불이 아니야. 깃불이요. 깃불. 깃불 얼얼한 바람에 가랑잎 다람쥐에 붙어요. 다람쥐처럼 또르르또르르 날아간다. 깃불 얼얼한 바람에 가랑잎 다람쥐처럼 또르르또르르 날아간다. 가랑잎들이 다람쥐처럼 또르르또르르 날아간다. 불이 깨우는 바람에 우듬지 솔방울 툭툭 떨어져 또글또글 굴러간다. 등성이 기어온 바람에 바람보다 먼저 눕는 신우대 비스듬한 어깨짓 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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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송송 무릎 치린 바람에
억스 날샌돌이 흉내내서 걷다가 거닐다가 탱글탱글 종아리가 달려온다? 탱글탱글 종아리가 달려온다고? 송송송 무릎 시린 바람에 날샌돌이 흉내내서 거닐다가 탱글탱글 종아리가 달려온다. 좋은데요? 본능이요, 본능. 반바퀴가 전부인 세상. 배우지 않아도 심장으로 파고들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 날을 깊숙이 품는다. 어린 날을 깊숙이 품는다. 반바퀴가 전부인 세상. 반바퀴가 전부인 세상이라. 어디 갔지? 도망갔어? 어? 뭐야? 뭐지? 도망갔어. 도망가서 도망가. 본능, 반바퀴가 전부인 세상. 배우지 않아도 심장 속으로 파고들어. 심장 속, 뭐야? 왜 이래? 속. 안 되는데? 왜 그러지? 심장 속. 응? 왜안 되지? 왜안 돼? 심장 속. 영어로, 한글로 전환이 안 되네? 왜 그래? 안 돼. 한글로 전환이 안 돼. 저기. 왜 그러지? 한글. 한글, 되는데? 한글, 됐다. 반바퀴가 전부인 세상, 배우지 않아도 심장 속으로 파고들다는 단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 날을 깊숙이 품는다. 이것이 지금, 뭐야? 디카시가. 디카시가 어디로 가버렸어? 디카시 누구? 요거 인마인데? 요거 본능? 반바퀴가 전부인 세상. 배우지 않아도 심장 속으로 파고들어.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심장 속으로 파고들어를 뒤로 빼. 예, 이렇게. 이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반바퀴가 전부인 세상이 뭐야? 배우지 않아도 가르치. 이거 그냥 빼버리지.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심장 속으로 파고들어. 어린 자식, 깊숙이 품는다. 깊숙이 품는다. 됐죠? 본능.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심장 속으로 파고들어. 어린 자식들 깊숙이 품어 안는다. 그래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누굴까요?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이 23일 밤 방송. 이게 제가 서울 인사동 인사 아트 인사 아트 인사 아트 뭐더라? 프라자 갤러리 여기서 개인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가지고 서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 갤러리에 전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지 않아요. 예,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방송에 대한 보충 수업을 내일 토요일 밤 10시에서 11시에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2월 23일 날 밤 방송을 못 하는 이유가 이게 천재지변. 서울 인사동 인사 아트 프라자 갤러리에서 박덕은 그림 개인전을 시작해요. 그래서 작품들을 가지고 서울을 가야 하고 또 그날 작품 갤러리에 작품들을 전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지 않아서 그날 방송을 못 합니다. 근데 6년간 그 결방을 안 했기 때문에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보충 수업을 하면 결방 안 한 걸로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방송을 보충 수업을 언제 하냐? 내일 토요일 밤 10시부터 11시에 보충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2월 23일 날 방송에 결방이 안 되는 걸로. 예. 그래서 6년간 결방 없는 방송 그 경력을 흠집내지 않기 위해서 내일 일요일 밤에 방송을 보충 수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토요일 밤 방송이 언제 방송이 되냐? 다음 주 화요일 2월 23일 방송이 되니까 결방 안 한 걸로 되고 6년간 개근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말하기 어렵네. 예. 자, 등산입니다. 등산이요. 네, 등산. 아이고 말하기 어렵네. 예. 강덕순
강덕순 등산 여정벌입니다. 강덕순이 배려짱에 배려짱. 자, 등산. 올라가는 산은 모두 내 것이냐? 올라가는 산은 모두 내 띠고 겉 인을 붙이고 띠고 인양 마음의 부자가 마음의 내 것이냐? 마음의 부자가 따로 없다 이렇게 따로 없다. 한 띠고 발 한 발 한 발 한 게 낫지. 한 발도 바르지 마.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내 디디는 한 발 한 발 내 디디는 순간 마음이 확 열리고 머리는 청아겠지. 청아하가 아니라 청아는 소주 소주고 청아는 소주 청아가 시고 머리는 청아에 진다. 머리는 청아에 진다. 겨울이 지나간 자욱 미쳐져 쳐 미쳐 숨기지 못한 띠고 채 채는 아예이요. 아예 미치석한테 들켜 버렸다. 계곡 얼음장 아래 물 흐르는 소리 조심스럽게 쪼르르 봄 말씀 알려준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쪼르르 여기서 끝내도 되죠. 조심스레 쪼르르 이렇게. 자, 읽어볼까요? 등산 배려짱. 올라가는 산은 모두 내 것이냐? 마음의 부자가 따로 없다. 한 발 한 발 내 디디는 순간 한 발 한 발 내 디디는 순간 마음이 차츰으로 해야지. 마음이 차츰 열리고 머리는 청아해진다. 머리는 점점 청아해진다. 겨울이 지나간 자욱 미처 숨기지 못한 채 들켜버렸다. 계곡 얼음장 아래 물 흐르는 소리 조심스레 쪼르르 이렇게 됐죠? 자, 된 것 같은데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채팅창 게시판 그리고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교정하는 작품이 있다 2번 교정 다 했다 1번 네 올려주세요. 네 세실리아님 등산 마음의 부자 멋져요. 꿈백님 시시 멋집니다. 노현이님 건 안 했다고? 다 했는데 노현이님 것이 어디가 있어? 노현이님 것이 안 했다고? 노현이님 것이 안 했다는데요. 노현이님? 노현이님 것이 영가? 영가를 안 했어요? 영가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영가를 안 했다고 합니다. 영가를 안 했다고 합니다. 영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영가가 어디가 있는 거야? 어디 있지? 나의 스토리? 아닌데?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긴가? 아닌데. 올로 도망갔어요, 화면이. 아, 화면이 도망갔어요. 나와라. 화면 나와라. 왜? 왜 화면 안 나와? 에이, 화면이 안 나옵니다. 화면 나와라. 응? 화면 나오세요. 자, 화면을 띄우고 있습니다. 자, 화면이 떴습니다. 됐어요. 떴습니다. 자, 화면이 떴고요. 저르르 저르르 이거죠. 오, 왔습니다. 영가죠. 네. 영가 시조네요. 시조. 시조입니다. 시조. 앳된 손 잡아 띄고 주던 사진은 막습니다. 순박한 당신의 땅 한눈은 붙어요. 한눈에 자리하고 내면에 너울거리며 가슴속을 후빈다. 별물이 여기저기 헤매며 새어 보니 헤매니 별물이 여기저기 헤매며 세어보니 애돌다 촉수새오 울먹인 신세타령 줄줄이 긴긴 사연은 차라리 차라리 그립다고 그리워라 해보러 그리워라 차라리 그립다. 차라리 그립다 해도 되고. 그립다. 꿈송이 활짝 열면 손모아 불러내고 몸과 마음 기쁨으로 추억향 손짓하면 바람이 자장가 되어 쏟아내는 기다림 보고품 아니야? 쏟아내는 보고품. 이러면 될것 같은데. 연가. 연꽃. 앳된 손 잡아주던 사진은 야, 막 있습니다. 이렇게 존치가 안 되잖아. 해맑아서 순박한 당신의 땅 한눈에 자리하고 내면에 너울거리며 가슴속을 후빈다. 별물이 여기저기 헤매며 세어보니 애돌다 촉수새오 울먹인 신세타령 줄줄이 긴긴 사연은 차라리 그리워라. 꿈송이 활짝 열면 두손 모아 불러내고 몸과 마음 기쁨으로 추억향 손짓하며 바람이 자장가 되어 쏟아내는 보고품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 했죠? 네, 그러면 다 했는 것 같은데요. 자, 또안 하는 게 있어요? 다 했네요. 네. 네네. 자, 소정이님 다 했고요.
용건이 맺고요, 아정님 맺고, 미풍님 맺고, 세실라님 맺고, 줄리온님 맺고, 하루꼬야님 맺고, 꿈백님 맺고, 송호님 맺고, 베레짱님 맺고, 다행 같은데요. 예,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 소정이님, 교수님, 문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베레짱님, 꿈백님 안녕하세요. 네, 네, 꿈백님, 베레짱님 와락. 예. 네, 하루꼬야님, 오늘 그림엔 빨강 열매가 더 많네요. 빨강 열매 268개래요. 269개요. 하나 빼먹었어. 소정이님, 하루꼬야님, 재밌어요. 네, 하루꼬야님, 재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정이님. 269개예요. 한 개 빼먹었어요. 네. 하루꼬야님, 애돌다 촉수새우 울먹인 신세타령 좋다고. 아, 세실리아님, 아름다운 연가 시심 예뻐요. 베리짱님, 하루꼬야님, 방송반 기쁨 조예요. 네, 하루꼬야님, 연가 좋아요. 송원이, 연가 시심 멋져요. 아, 소정이님, 하루꼬야님, 꼬야님. 감자꽃님, 아, 영꽃님, 시는 언제나 좋아요. 송원이, 감자꽃님, 안녕하세요. 어? 감자꽃님 왔어? 감자꽃님, 오랜만에 왔네요. 네, 줄리우님, 아, 연가 시심 아름다워요. 아정님, 교수 수고 많으셨어요. 감자코님, 송호님, 반가. 하루꼬야님, 한 개는 소정이님이 딱 먹어버렸어요. 어, 맞아, 맞아. 소정이님이 먹어버렸네. 268개, 그럼 맞아. 소정이님이 한 개 먹었다면 268개 맞아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23일 날 제가 서울 개인전 때문에, 아, 시간이 없어요. 예, 아마 밤까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토요일 날 예, 보충 수업을 함으로 6년 개근상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토요일 날 밤 10시부터 11시에 들어오세요. 예, 아, 저 한 살이라도 더 먹지 않았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문장훈련 해 두는 게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낫다. 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보쇼, 나보쇼.